안녕하세요. 연목크림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의 5월이 접어들었고요. 다음 달이 지나면 2019년도의 하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10여 종의 새로운 국산 신차가 출시가 되는데 지난 1부에서는 하반기에 출시가 기대되는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량 중에서요. 그동안 연목구름 채널에서 가장 많은 댓글과 공감을 받았던 차량 탑3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첫 번째 차량은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입니다. 연목구름은요. GV80과 관련돼서요. 총 4부의 영상을 제작했죠. 누적으로 1500건 이상의 공감과 500건에 가까운 댓글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일개 유튜버인 연목구름 채널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이 하반기에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예상되는 출시 시점은요. 대략 11월경으로요.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첨단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대의 SUV가 없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요, 출범과 함께 글로벌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호평 뒤에는요, 예상보다 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인지도와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GV80은 커져가는 SUV 시장에서요 동시에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해외 도로에서 목격되었던 위장막 차량들이 국내 도로에서도 이제 자주 목격이 되고 있죠. 컨셉트카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은요.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프리미엄급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은요. 후면부 쪽으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좋은 비례감을 제공하죠. 마치 스포츠카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루프를 가득 채우는 파노라마 선루프는요, 제네시스 GV80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제네시스 GV80과 컨셉트카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디테일에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 새로운 제네시스 디자인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랜더러죠. 바로 구기성 기자님의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를 보면요. 에센시아 콘셉트의 핵심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출시될 GV80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셉트카에서 선보인 감각적이고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도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연목구름에게 제보해주신 관계자에 따르면요, GV80은요, 콘셉트에서 선보인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실제 양산차 간의 디자인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 포착된 제네시스 GV80 차량에서도요, 유사한 실내 공간이 목격이 되었죠. 새로운 제네시스의 스티어링 디자인은요, 입체감이 한층 강조되었고요,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이 스티어링 내부와 방향 지지등 조작부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컨셉트카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한 가지는요. 기어노브 대신에 전자식 변속기와 크리스탈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치패드를 통해서 파워트레인 모드인 뭐 터레인 모드 같은 조작과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V에서 3열뿐만 아니라 2열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네시스 GV80은요, 2열과 그리고 3열 시트를요,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데요. 보급형 SUV 차량과 다른 차별성과 동시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7인승 버전도 제공이 되는데요. 2열과 3열 전동 시트 그리고 7인승 부분은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현대차 그룹이 새롭게 제작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최초로 탑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륜 구동력과 조합되어서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실키한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BMW나 아우디와 같은 디젤 차량에서요 프리미엄급 차량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수준 높은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연목그룹은요 하반기에 출시될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으로 첫 번째로 제네시스 GV80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K5 풀체인지입니다. 기아차의 중형 세단인 K5가 올해 하반기에 3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형 K5는 이번이 3세대 모델인데요. 중형 세단 시장에서 신형 소나타와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 차량이죠. 3세대 K5 풀체인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의 변화는요. 뭐 새로운 디자인, 뭐 자율주행 장치, 첨단 사양,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죠. 이러한 옵션 등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전후좌우, 중량 배분과 무게중심 등 사실상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성능, 연료효율, 주행성능과 동력성능, 경량화 등 사실상 모든 것이 개선되었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안전성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SUV의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이 3세대 중형 세단인 K5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고급 세단 차량에서 상시 사륜 AWD죠. AWD를 볼 수 있었는데요. 보급편 차량인 K5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K5는요, 더욱 낮아진 자세와 함께 긴 휠베이스를 제공하죠. 3세대 K5는요, 이전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측면부의 위장막 차량을 보면요, 이러한 자세는요, 신형 소나타를 능가할 정도로 역동적인 자세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3세대 K5는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에 음각 그릴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공개한 K3 음각 그릴과 유사한 디자인인데요. 그릴 내부 패턴이 기존의 세로 타입에서 가로 타입으로 변경되면서 와이드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3세대 K5 실내 공간은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 휠 하단부를 자세히 보시게 되며 디자인을 살짝 꺾어놨어요. 마치 스팅어 GT처럼 스포츠 세단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출시가 가까워지면서요. 3세대 K5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죠. 현행 K5와 유사한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지만 3세대 플랫폼인 낮아진 자세와 넓은 휠베이스는요 스포츠카를 연상시킬 만큼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와 K5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팅어 쪽이 훨씬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되었죠. 3세대 K5는 스팅어처럼 멋진 디자인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 K5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3세대 플랫폼 적용과 함께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중형 세단을 대표하는 소나타와 함께 뜨거운 한판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가 되시죠? 세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SP입니다.
SP는요, 스토닉과 스포티지 정도의 작은 차체를 가진 SUV인데요. 지금까지 소형 SUV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멋진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출시가 된다면요, 현대차 코나나 쌍용차 티볼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자인만 본다면 코나와 티볼리뿐만 아니라 랜드로버 이보크를 연상시킬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죠.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은요, 최근 코나와 산타페에서 적용한 것처럼 더 이상은 슬림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하단의 주간전조등은요, 안쪽으로 진행될수록 깊이감을 더한 디자인이죠. 소형 SUV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 파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볼륨감과 솔리드한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소형 SUV의 감성적인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요, 2018년도 유럽 최고의 차로 선정된 볼보 XC40이 연상되는 디자인인데요. 양산차에서도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소형 SUV 중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짱 각도에서 바라본 SP의 디자인은요, 세그멘트를 넘어서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연못구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크롬부 중앙에는요, 기아차의 로고가 동그란 부분에 박혀있죠.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아차 SP의 세부적인 스펙은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서열상 스토닉과 스포티지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장의 기준으로는 4165mm부터요 4485mm 정도의 사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요, 바로 코나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코나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나 정도의 사이즈와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차의 소형 SUV인 SP까지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소형 SUV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스토니, 니로, 소울, 쌍용의 티볼리, 르노, QM3까지 다양한 소형 SUV가 시장의 볼륨 확장과 동시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요, 꼭 주목해야 될 세대의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세대의 차량 외에도요, 대형 SUV 트래버스, 풀체인지 수준의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강력해진 소나타 터보, 준대형 세단 K7 페이스리프트, 3세대 풀체인지 되는 제네시스 G80, 초소형 SUV 베뉴 등의 다양한 신차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죠?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차 소식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연못구름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